예, 월봉 중 2학년 1과 학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단어는 뭐 설명할 건 없고요. 그냥 그대로 T입니다. 그대로 다시 시험 볼 거니까 단어는 당연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눈에 띄었던 건 이해하고 어딨냐? 이해하고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얘는 디저트고 얘는 데저트입니다. 발음이. 자, 넘어갈까요? 자, 보면 큰건 없죠, 솔직히. 자, many people eat three meals. 그리고 a short sleep, 낮잠, nap, 평화로운, peaceful. 얘는 사막이니까 desert. Not real.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거니까 허구이니까 소설. novel이라고 발음합니다. desert. s 두 개예요. 그다음에 practice죠. 예.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그러니까 너네가 원어를 써가면서 여러 번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sunset. 반대말은 sunrise. rise는 뜨다라는 동사인데 sun이랑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면 이렇게 한 단어가 되면 sunrise 하면 얘는 예. 일출. 얘는 sun이 세팅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라앉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 노타란 뜻 때문에 바다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선셋하면 일몰 해 지는 거, 해 뜨는 거, 일출. 컴피티션은 경쟁이니까 막 달리는 거예요. 누가 더 빠른가? 레이스, 경주. 저깅 할때 적. 넘어갈까요? 이 부분은 너네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빈칸이 중요하다. 라고 쓰고 넘어갑니다. 학교 선생님이 여기 빈칸을 조금 유의 깊게 봐라 라고 해서 빈칸을 뚫어 놓은 거니까 꼭 빈칸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이거는 빈칸 중요라고 쓰고 넘어간 겁니다. 자, 여가활동 묶기라고 하는 게써 있네요. What would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enjoy doing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얘들이 T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얘는 학교 선생님이 써주신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네 개니까 오지선다. 즉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시험 문제잖아요. 객관식이 여기 네 개가 있으니까 이상한 거 하나 써놓고서는 나머지 네 개과 다른 하나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이상한 거 써놓고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 번 써서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남을 때 너는 보통 뭐 하니? 라는 문장 네 가지입니다. 같은 말들입니다, 다. What kind of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어떤 종류의 뭐를 줘요?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books? What kind of sports? 뭐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Do you like?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죠. 본문을 다 외운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습니다. 본문을 어떻게 다 외워요? 본문 다 외우고 앞에 대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특히 얘, 얘는 한 덩어리니까 특히 중요하죠.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넘어갈까요? 예, 수요 동사 사형식 얘기죠. 스프링에서 스프링 동영상에서 다 했지만 예, 이런 애들이 이제 수요 동사 사형식 동사고요. 사형식 문장이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워낙에 사형식 삼형식 바꿀 때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별표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얘들만 우린 얘들만 외우자. 얘들만 외우면은 나머지는 전치사 to가 쓰이네고 나머지는 전치사 of가 쓰이네. 얘는 ask하고 inquire밖에 없어. 뜻도 같아요. inquire란 단어는 뜻이 ask하고 똑같지 무엇을 물어보다라는 뜻이에요.
고 이때나 돼야 나오는데 얘딱두 개밖에 없어. 어부를 외울 때 인콰이어 외우라고 했고 일과에 있죠. 마더텅 일과에. 마더텅 일과에서 뭐라고 불렀냐? MBC 파괴어로 외우라고 했잖아요. 이게 뭔지는 다 설명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복 안 하겠습니다. 니네가 꼭 유의해야 되는 건 여기에 있는 B는 바이다. 여기에는 브링이 들어가 있다. 브링은 전치사 2 나오는 애고 다형식 3형식 바꿨을 때 바이는 전치사 4 나오는 애다. MBC 파괴어 메이크 바이 쿡 파인드 겟 오더는 전치사 4 나오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봅시다. He quickly passed the ball to me. 이렇게 되는데 얘는 to me가 전면구로 날아가잖아요. Forrest도 전면구로 날아가잖아요. 얘가 그러면 3형식이에요. 얘 목적어고요. 아이, 마더텅에서 하지 그랬니? 마더텅 1과에 있는 거잖아, 다. 왜 이걸 시험기간에 하겠다는 거니? 마더텅에서 다 열심히 했던 애들도 시험기간에 이걸 외우는 판인데 너처럼 실수를 하지 않을 보장이 있냐 말이야. 얘는 3형식, 4형식 바꿀까요? He quickly passed. 얘는 MBC 파괴요. 나 ask inquire가 아니니까 2가 쓰였잖아요. me double. 이게 되는 순서가. 얘는 4형식이 되고 누구에게 뭔가를, 즉 사람에게 물건을, 이렇게 되면 얘가 I요. D.O가 되죠. 합시다. She made us a mushroom. Mushroom이 뭐야? 버섯. 피자. 피자야. 피자가 아니고 발음은. 얘는 4부이라 I.O 다음에 D.O. 우리에게 머쉬룸 피자를 만들어 주었다. 나에게 그 공을 건네 주었다. 얘는 3형식이니까 목적은 하고 to me나 for us로 바뀐다. 예, 저것도 t고 이두 개도 t 합니다. 여기까지 다 외우세요. 바꾸는 것까지 지겨워해야죠. 심지어 하도 많이 해서 필기하세요. 정지하고 필기하세요. 엄마는 내게 티셔츠 사줬다. Mom bought me a t-shirt. 이 조건을 보세요. 4형식 문장이래잖아요. me 사람 나오고 물건 나오고 사람 나오고 물건 나오고 사람 나오고 물건 나오고 사람 나오고 물건 나오고 네모가로 그냥 막친거 아니야? 따라 하고서 가만히 생각해봐. 얘가 사람이고 얘가 물건이야. 그 남자의 부인에게 선물 하나와 꽃들을 보냈다. 사람에게 물건을, 사람에게 물건을. 4번 T 하겠습니다. 4형식으로 쓰라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3형식으로 쓰라 그러면, 예, 바꿔야죠. They will buy a new doll. 얘를 두 가지로 바꿀 수가 있죠. 이 순서를 맞게 하려면 여기 뭐 쓰면 돼? by니까 for를 쓰든 거야. 그럼 맞는 거죠. 그러니까 the for, 여기 for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her daughter에게, 그러면 전치사 필요 없죠. a new doll을. 얘는 3형식. 잘 썼네. 얘는 4형식 그 말이죠. 얘는 4형식이고 얘는 3형식이란 말이죠. show 얘는 2가 사라져야 되죠. 얘가 사라져야죠. 얘는 사람 나오고 사물 나왔으니까 전치사가 필요 없죠. 사형식이니까. 얘는 이거죠. To my parents를 그냥 my parents로 바꾸잖아요. 2가 사라지라고요. 얘는 센트가 이 MBC 파기오나 ask inquire가 아니니까 여기 4가 아니라 2가 쓰여야죠. 얘가 사람이죠. Dad makes dinner us. 아니, us가 위로 받은 거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make니까 MBC 파괴어에 들어가니까 for 써야죠. 4형식이면 us 하 다음에 dinner 쓰면 되고요.
이게 4형식일 때고요. 3형식일 땐 dinner 다음에 for가 나오면 되죠. for us. 잘 쓰고 있네요. 여기 for 쓰면 3형식. us하고 dinner를 바꾸면 us하고 dinner가 순서가 바뀌면 dinner us가 아니라 us dinner 그러면 4형식. The police ask 얘는 to가 아니라 of가 나와야 되죠. ask가 of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치사.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돼요. 네가 마더텅 같은 걸 하면서 이런 걸 외우는 것들을 습관이 들어져 있고 문장 외우는 것들이 습관이 돼 있으면 시험 볼때꼭 외워야 되는 문장들 같은 거를 내가 집어주는데 그걸 못 외우는 일은 없을 거예요. 평상시에 원활하게 써가면서 이런 거 외우거나 문장 외우는 게 빨리 습관 들으셔야 돼요. 예. 중2 3월달 4, 이제 4월달쯤 되겠는데 중2 4월달쯤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동영상을 볼 때면은 중2 여름 되면 새로운 애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는 이 습관을 들이게 연습시킬 시간이 없어요. 언제 얼마 안된 사람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평상시에 뭐 외우라고 하면 꼭 열심히 외우는 거를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세요. 고등학교 가서 이런 짓 하지 마. 외우는 거 처음 어떻게 하는지 외우는 거 처음 시작하지 마. 공부는 중학교 때 웬만한 건 끝내고 고등학교 가야 돼. 영어는 특히. 갑니다. 얘는 뭐 티가 없나요? 아,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라. 예, 이것도 네가 예, 표시 내가 해줄게. 이렇게. 예. 얘는 4가 나와야 되고요. 3형식이니까. 얘를 4형식으로 바꾸면 us 나온 다음에 치킨 수프 나오는 거고요. 얘는 이사벨 나오고 사람 나오고 물건 나온 거니까 4형식이니까 3형식으로 바꾸면 2가 나와야 되고 순서가 바뀐 다음에 us 나오고 everything about the situation 나왔으니까 everything about situation 나온 다음에 2가 나와야죠. 왜? tell은 MBC 파기오나 ask inquiry 아니니까 전치사를 2로 써야죠. teach도 MBC 파기오나 ask inquiry 아니니까 전치사 2가 쓰였잖아요. 그러면 얘는 middle school students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math 나오고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이것도 t를 할게 없어요. 너무 쉬워요. 이게 쉽지 않다면 넌 이제까지 뭐한 거니? 스프링이 앞에 있는 것들 다 풀었다면 쉬운 걸 떠나서 지겨워해야죠. 아우 이런 걸 계속하고 있지라고 짜증내고 있어야 정상이죠. 여기 새로운 게 어딨니? both A and B도 스프링 동영상에서 다 했지만 예. 얘는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요렇게 되고요. 얘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was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주어가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주어가 되고 복수형수 동사의 복수형수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were가 돼야지 was 쓰면 안 돼. am가 주어가 아니라 여기가 주어예요. 그래서 복수를 써야 됩니다. was 쓰면 안 됩니다. 너무 유명한 거고요. either A or B는 둘중 하나예요. 둘중 하나란 뜻이에요. Neither A nor B는 둘다 아닌이란 뜻이에요. Either you or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사의 수는 B에 맞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you가 아니라 Daniel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has가 맞아요. 뭐 쓰면 틀려? have 쓰면 틀려요. 따라와. 그러니까 you에 맞추면 have인데 그렇게 맞는다고. Daniel 즉 either A or B에서 B에 맞춘다고요. Either A or B에서 B에 맞춘다고 Daniel을 단순히가 했습니다. Neither Jack or Dave 코딩은 됐고요. 요거는 문장을 써줄게요. Neither로 되어 있는 문장은 이게 제일 유명하죠. Neither the teacher nor 나와야 돼요. Neither 나오면 nor 나오는 거야. either 나오면 or 나오는 거고 얘는 nor 나오 any 앞에 있어요. any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neither 앞에 any 있잖아요. or 앞에 any 있잖아요. either
neither or nor 짝이 그래요. Neither the teacher nor the student.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클래스룸이야.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모든 학교 자료에 나오는 문장이죠. 여기다만 있을지도 몰라요. Neither the teacher nor the students were in the classroo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 동사인데 여기에 수에 맞춰주죠. Neither A nor B니까 여기에 맞춰서 were가 맞아요. 얘가 시험에 뭐로 나오냐면 was 쓰면 틀려져. 또 뭐가 나오냐면 were not이 나오면 틀려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뜻이 둘다 아닌이라고요. 이 안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 not이 나올 순 없어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선생님도 학생들도 교실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기 얘들이 not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T 하세요. 이 문장을 외우세요. were가 맞지 was가 안 되고요. The teacher가 주어가 아니라 the student가 주어니까요. 복수인 were가 맞고요. were not도 틀리다. 자, 갑시다. 문법의 형태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both하고 여기까지 있을 때 여기가 주어 자리니까 얘는 명사가 나왔잖아요. 여기도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요. 둘다 명사해야 된다고요. 봐보세요. either이 나왔잖아요. either하고 or 사이에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or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문법적 형태가 같아야 됐단 말은 얘하고 얘가 형태가 같아야 된다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니네 스프링에서도 했지만 he speaks both 한 다음에 quickly and 넣어야죠. both는 both A and B인데 B에 nice 이렇게 쓰면 틀려요. 얘는 이제 동가로 치는 거죠. 왜냐? 소리 꺽쇠 쳐야죠. 부사가 여기 나와야죠. 왜요? speaks가 일동이니까 일과에서 저 마동석 일과에서 비동 일동 옆에 뭐와 부사 와야 돼요. 여기 부사가 오는 이유예요. 빨리 말한다. 여기는 형용사 이건 틀리다고요. 뭐가 나와야 돼? 부사가 나와야 된다고. 나이스하게 말한다. 빨리 나이스하게 이렇게 됩니다. 형용사는요. He is either good or either 다음에 or 나오잖아요. bad. 형용사 나오잖아요. 왜요? 비동사 앞에 형용사 나와야 되잖아요. 비동사 앞에 형용사 나와야 된다고. 그는 착하거나 나쁘거나 둘중 하나이다 이거겠죠. 동일 구조가 나와야 돼. 문법적 형태가 같아야 된다고. 외우세요. 필기해. 정지하고 필기해. 계속 가볼까요? 선생님 여기는 왜 근데 왜 문법선이 없나요? 여기는 네모가로. 주어니까 네모가로라면서요. 예. 여기는 일반 동사 옆이니까 부사가 나온다 치고 얘는 비동사 옆에 형용사 나온다고 치는데 여기는 문법선이 없네. 얘는 동사에 문법선 없잖아요, 우리는. 명사, 형용사, 부사만 문법선을 가지고 있어요. 넘어갈까요? 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입니다. 자, both Jane and William are from Canada. 얘는 네모가로가 되는 거고요. Both 나오면 and 나오는구나. You can come either today. 부사가 나오고 부사가 나오는구나. 즉 여기가 이렇게 부사가 되겠구나. 얘는 일반 동사니까 부사 나와야죠. 오늘이나 내일 둘 중에 하나 와도 된다. Neither Simon nor James. 얘는 주어니까 네모가로겠죠. 아, 문법선 이거 니 마더텅 할때 열심히 하세요. 그때에서 휴학 이렇게 중간 기말고사 볼때 후회하지 말고 네모가로니까 명사란 얘기잖아요. 사이먼하고 제임스가 명사잖아요.
It can be used as either, 그러니까 뭐로? A 스푼으로 또는 포크로 둘다쓸수 있다. 명사가 나온 거죠. Either 다음에 or, both 다음에 and, like의 목적으로 쓰인 거잖아요. 요것도 있잖아요. 그이 스프링에 있지만 봐보세요. John and I like him. 나와 John과 나는 그 남자 좋아한다. 얘를 I 포커스 잠시네요. 여기 이제 both를 써야죠. 그걸 빼먹었네요. Both John and I like him. 이렇게 되잖아요. 밑에는 He likes both John and me 써야죠. 여기는 왜 밉니까? 여기는 I인데. 얘는 주어잖아요, 이 문장에. 얘는 이 문장의 목적어잖아요, like에. 그러니까 그는 John을 좋아하고, 그는 나를 좋아한다. 여기 I 쓰면 안 되죠. 얘는 주격이 왜 목적격이잖아요. 마더통 열심히 하세요.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평상시에 마더통 열심히 하시고, 슬래시하고 쓰는 게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얘는 목적어 자리니까 미가 와야지 I가 오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바꿔서 시험에 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낼수 있어요. 나도 학교에서 그렇게 냈었고. 갑니다. 예, 뭐 틀린 부분 찾기네요. Both my brother and I. 예, M이 아니고 R가 돼야 되고요. 얘가 주어니까 복수 쓴다 그랬죠. You should bring either raincoat or 돼야죠. Either or 돼야죠. Either sad and angry about the accident 이렇게 되는데 얘는 and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both가 돼야죠. 둘다 하니까 속상도 하고 속도 상하고 화도 났다니까 and가 나와야죠. 또는 속상하거나 화가 났다 이렇게 되면은 either or이 나와야죠.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그둘중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면 여기는 or 해석을 보고 뭐뭐 도우니까 둘 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속도 상하는 거에다가 화도 나는 거두 가지가 다니까 보스라고요. 여기 있네요. 아까 했던 그 문장. 그쵸? 나오죠. 노을이 돼야 되고요. 아까 내 T 했던 거 아니니. 이 문장이잖아요. 다른 학교 학교 자료에도 나온 문장이라. 노을이 돼야죠. Neither 나왔으면 노을 나와야죠. She is both 나왔으면 and 나와야죠. 형용사네요. is 다음에 형용사, is 다음에 형용사 나온 거죠. 비동사 앞에 형용사. eat 다음에 목적으로 네모가로 나오겠네요. 샌드위치란 명사, 햄버거란 명사, either 나왔으니까 or 나온 거고요. sad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돼요. 명사, 명사, neither니까 nor 나와야죠.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고 둘다 아닌 거죠, 이건. either exercise or go to the library. either 나왔으니까 or 나와야 되고요.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나온 거예요. 이 문장 T 하겠습니다. 외우세요. 필기 다 했습니까? 넘어갑시다. 문장을 만들래요. Both A and B에. Jane sent me a letter. 그쵸. 얘는 지난 걸로 할까요? 얘는 아이오 나오고 사람에게 물건을, 얘는 사람에게 물건을, 얘는 여기 4가 없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4가 있다면 이걸 써야죠. 여기 주어진 조건을 잘 보세요. 여기 4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4가 없는 얘를 써야죠. 얘는 4가 있으면 3형식 되는 거고, 얘는 4가 없으니까 4형식이죠. 사람 먼저, 사람 나오고, 물건 나오고. 얘도 보니까, 쇼우니까 2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 나오고, 물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조건이 그렇게 안돼 있으니까 2가 나오는 것. 4가 나오거나 2가 나오고 하는 건 조건이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전치사가 없잖아요. 그럼 얘를 쓰라는 얘기죠. 사형식. 얘도 없네요. gave his friend. 사람에게 물건을. gave니까 to 나와야겠네, 전치사. 얘는 사람에게 물건을. 얼마나 쉬운 걸 반복하고 있니? 센트니까 to 나와야죠. to 다음에 사람 나오잖아. to 다음에 사람 나오고, to 다음에 사람 나오고, to 다음에 사람 나오고, to 다음에 사람 나오고. 지겨워야지, 이거. 진호 앤 수지. 진호하고 수지가 있는데 보스 라이크 둘다 좋아하는 게 뭐야? 베이스볼이네요. 그쵸? 예. 둘다 좋아해 베이스볼을. 그리고 사이언스는 둘다 싫어해. 그러니까 보스 지오 앤 수지 돈트 라이크가 되는데 얘를 만약에 어렵게 낸다면 이렇게 낼수 있죠. Neither. 진호. Nor. 수지. Likes science. 이렇게 되면 요렇게인데 조는 수지니까 likes가 맞고요. 지우하고 수지 둘다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외우세요. 둘다 같은 말이에요. 뜻이 같아요. 둘다 싫어한다고. 둘다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고. 둘다 아니다라는 뜻이야. 좋아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별표 하세요. 필기하시고. 내려가서 진호 likes both soccer and baseball. 진호는 사커하고 베이스볼을 둘다 좋아하는 거네요. 예, 사커하고 베이스볼. 수지는 둘다 베이스볼하고 수학을 좋아하네요. 두개다 좋아하니까 both A and B가 나오는 거죠. 필기하시고요. 넘어갈까요? 예, 이거는 나랑 할게 아니죠, 이거는. 예. 해석은 네가 혼자 할수 있습니다. 예. 해석은 혼자 할수 있는 부분이라 내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그거는 써줄게요. 여기에다가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빈칸이 있고 어떤 학교는 이렇게 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하게 돼 있는 걸 볼드체라고 합니다. 볼드가 뭡니까? 대담한 아닙니까? 이 명사로 쓰면 두껍다는 뜻이에요. 이게 두껍잖아요. Show me some pictures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는 뭐 워낙에 뭐 사형식 많이 봤던 거잖아요. 예, both A and B.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해석을 알아가는 필요는 없죠. 여기도 볼드체 되어 있는 거 중요하게 보시는데 그게 다 both A and B하고 사형식하고네요. 가볼까요? 예. 어디 사느냐? 예. 보고 쓰면 됩니다. 언제 가장 좋아하냐? 런치 타임이다. 그들은 점심으로 뭘 하냐? 뭘 먹냐? 수프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어디에 사냐? 어디서 자냐? Under the tree in their garden에서 잔다. 타비는 어디 사니? 고비 데저트에 산다. Lives near the 고비 데저트 in Mongolia에 산다. 언제 행복을 느끼니? Rise a horse. 말을 탈때 행복을 느낀다. 타빈이 여자애냐? 그러네. What animal is important in 타빈's culture에서 말이 중요하죠. Horse. When does 타빈 enjoy riding? 언제? 그러면은 해지기 전. In the evening이에요.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이게 답이죠. 해지기 전 저녁에 인디 이브닝에 더 있어야 돼. Where 나이로비 케냐에 삽니다. 무사는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러닝 프랙티스 타임이래요. 달리는 거 연습하는 거. 스쿨에서는 뭐 하니? They are on the school's running team에 있대요. 그렇죠? 뭘볼수 있니? 연습할 때 동물들.
Many animals during their practice time. 본문 열심히 본 사람들은 뭐. 예, 거기까지네. 거기까지 해서 월봉 중 1과 마무리했습니다.